안녕하세요. 요리 유학이민 취업 전문 셰프구루 대표 셰리입니다. 아, 또 이제 학부모님께서 제 복장이 왜 이러냐라고 하시지만 뭐별 이유는 없고요.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 딱이 복장으로 해서 뭐 대부분 다 영상을 요 복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점, 네, 그냥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졸업 시즌이 조금 이제 지나고요. 이제 새학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부터 해온 약간 셰프구루 직업교육 1차와 호주에서 하는 직업교육 2차로 신입생들이 일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돌리는 건 저희 자체 강의에서 이미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워크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력서를 들고 직접 업장에 찾아가는 거를 말합니다. 뭐 이때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나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외모입니다. 2차 직업교육의 핵심은 여러분들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쓰고 제가 첨삭을 해주면서 온라인 상에서 보여지는 본인의 첫인상을 좋게 하는 거였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첫인상은 본인 자체의 외모입니다. 저는 셰프님들이 셰프복 바지를 입거나 주방화를 신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를 극혐하는데요. 자기의 직업 자체를 스스로 낮추거나 위생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아마추어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요리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력서를 직접 돌리러 가실 때는 여러분들 풀 셋업 하고 가시길 바래요.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드레스를 입고 가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입사 준비를 하러 가시는 거나 똑같죠. 네, 후드티를 입고 가거나 추리닝을 입는다든지 반바지를 입고 간다든지 이런 거 우리나라 입사 면접 보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머리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고 짧으면 좋습니다. 뭐 염색을 하든 말든 뭐 상관은 없지만 남자라면 긴 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픈 키친이나 호텔이라면 더더욱 정리정돈 안할것 같거나 뭘 해도 어질러 놓을 것 같이 보여지면 아예 뽑을 생각도 하지 않겠죠. 주방이라고 해서 외모를 신경 안 쓰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이 끝나시더라도 제발 여러분들 꼭 제대로 환복하고 돌아가시길 바래요. 두 번째, 이력서를 돌리는 날짜와 시간대입니다. 워크인은 업장에 이제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이라 바쁜 시간에 찾아가는 건 신뢰를 넘어서 있던 기회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서비스 직전에 간다거나 서비스 중간에 찾아가면 정말 욕하면서 꺼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전한 11시나 점심 서비스가 끝나고 한 4시 혹은 5시쯤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방문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금토일은 셰프님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이고 아름다운 것도 짜증나 보이고 다들 어둠어둠 열매를 씹어 드셨을 거니까 제발 피하시길 바래요.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쯤에 찾아가시면 좋고요. 특히나 부주방장이나 뭐 주방장님이 있어야 여러분들 바로 이력서를 뭐 확인해 보겠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월요일, 화요일에는 주방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전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는 합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뭐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워크인을 받지 않는 업장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호텔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업로드해야 하고 주방이 아닌 HR, 그러니까 인사과죠. 인사과에서 먼저 검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뭐 힐튼이나 인터컨티넨탈 같은 대부분의 인터내셔널 프랜차이즈 호텔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몇몇 아닌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이력서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소위 급 있는 곳들은 찾아가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보면 지원은 어떻게 하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찾아가셔도 홈페이지로 지원하라고 안내 받으실 거니까 웬만해서는 온라인으로 지원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 제발 여러분들 식사 도중에 이력서를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레스토랑을 직접 찾아가서 식사를 해보고 뭐 그런 열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압니다. 하지만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세계 1위 레스토랑이었던 로마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사 도중에 이력서를 낸다고 해서 그 셰프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TV 나와서 말한 적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저도 해봤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보는 걸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방과 홀에서 일하는 팀에게 결례를 할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다섯 번째, 관광지나 도심 속 레스토랑을 노리세요. 시드니 같은 경우 달링하버라든지 바랑가루, 뭐더 락스 같은 관광지나 맨리, 본다이 같은 해변가는 레스토랑이 쭉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쓱 돌아다녀주시길 바라요. 저도 첫 직장은 달링하버에서 이제 저 구했고요. 두 번째 직장도 워크인으로 구했긴 했습니다. 특히 이런 관광지는 학생들이나 경력이 적은 분들이라도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레스토랑들이 캐주얼 파인다이닝이고 디테일함이나 스킬을 요구하는 음식은 하지 않고 재료 준비를 하는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수기 기간을 잘 맞춘다면 일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런 종류의 업장에서 요리사의 첫 직장을 시작하면서 뭐 빠릿빠릿한 것과 뭐 하루 한 500명 정도, 맥시멈 1000명 정도 오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관광지도 있겠지만 호주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 안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숫자의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도심 주변 지역들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의 레스토랑과 들어보지도 못했던 좋은 레스토랑들을 찾아내는 건 여러분들이 돌아다녀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홈페이지를 셋업하고 구글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곳들도 있는 반면에 SNS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곳들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없어요. 흔히 알려진 헬 레스토랑이나 레스토랑 그룹들, 뭐 유명한 곳들은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일어서를 넣을 거니까 경쟁도 굉장히 심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는 좋은 업장들 여러분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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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뉴사우스 NSW주 네, 레스토랑과 카페 등록 이런 등록 숫자를 보면요. 2023년 기준 19,000여 개가 넘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될 이력서나 커버레터입니다. 이력서와 커버레터는 한 부씩 여러분들 뽑아서 비닐이나 서류 홀더에 넣으시고 깔끔하게 전달해 주시길 바래요. 뭐 그냥 종이 한 장 띡 준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커버레터 같은 경우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낼 때 여러분들 막 크게 작용하진 않겠지만 직접 이력서를 건네주러 갈 때는 이력서와 커버레터 자체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판단하겠죠. 형식에 맞게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들 제대로 지원서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인 워크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이지만 이렇게 많이 신경 써야 하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은 걸 여러분들 모르셨죠. 마음가짐, 그러니까 직장인과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인 그 마음가짐을 여러분들 겉으로 자신 있게 드러내는 기본 자세를 갖추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